안녕하세요. 홈메이드 홈쿡. 오늘은 오뎅탕과 호박볶음입니다. 먼저 어묵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릅니다. 어묵은 보통 한 봉지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묵 꼬치 해 먹어도 되고요. 이번에는 우리 오뎅탕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뎅을 먼저 프라이팬에 볶으면 약간 고소한 맛이 있어서 오뎅과 멸치와 무를 볶았습니다. 그리고 무를 일단 또 썰어주고요. 그리고 양파도 썰어줍니다. 그래서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오뎅과 약간 좀 야채를 같이 볶아주면 약간 비린내나 그런 것들을 없이 잡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좀 볶아주고 합니다. 볶아주고 무를 함께 이렇게 넣어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면 이때는 무를 넣어주세요. 국물의 맛을 위해서 저는 미역을 조금 넣어줍니다. 미역을 넣으면 국물의 감칠맛이 좀 시다가 미역을 넣거든요. 다시마 대신에 미역을 한번 넣어서 살짝 끈적하는 파를 넣어서 파와 마늘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시는 오뎅탕이 완성이 됩니다. 무를 제가 약간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또 오뎅탕을 맛있게 해보았습니다. 요즘 또 호박이 사더라고요. 1,000원에 4개를 주고 사가지고 이번에는 호박볶음을 한번 해봤습니다. 호박볶음을 할 때 채 썰는 거를 잘 못해서 저는 채칼로 썰었고요. 올리브 기름과 참기름을 넣어서 달달달달 썰어주고 소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마늘을 한번 주고 넣어주겠습니다. 뭐 호박볶음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. 돌솥을 한 방에 떨어뜨려서 간을 맞추고 또 약간의 감칠맛을 위해서 돌솥을 넣어줍니다.
Thank you.